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식염수보다 무려 90배 더 강한 종양괴사시키는 최강의 과일입니다. 오늘 저는 진짜 이 과일에 대해서 완전히 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. 그동안은 그냥 되게 먹기 좋고 달콤하고 식사 대용으로 좋은 과일로만 생각했는데, 이게 또 종양을 괴사시키는 그 면역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게 오늘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. 오늘 제가 이 과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. 종양을 괴사시키는 최강의 과일, 바로 바나나입니다. 바나나. 여러분들은 바나나가 이게 암하고 관련이 있나? 이런 생각 뭐 해보셨나요?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 바나나가 이 암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면은 보통 이제 바나나 하면은 뭐 아침 식사로 좋은 뭐 과일, 뭐 다이어트 할때 좋은 과일, 그리고 뭐 조금만 먹어도 든든한 과일, 뭐 이렇게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. 이 바나나가 정말 탁월합니다. 데이큐 대학교 약학부 야마자키 요 교수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. 과일과 면역력과의 관계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. 과일을 갈아으깬 다음에 여과한 액체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. 바나나, 수박, 파인애플의 순서로 종양괴사 인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대조군인 생리식염수에서는 10유닛 정도 이제 넘은, 살짝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반해 바나나에서는 무려 1000유닛, 1000유닛 이상으로 식염수 대비해서 약 90배의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. 실제 이게 데이터인데요. 과즙의 정맥내 투여에 의한 종양괴사인자 생산 효과라는 데이터입니다. 제일 위에 생리식염수가 있죠? 10을 좀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. 그런데 바나나는 1000을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. 식염수 대비해서 종양괴사인자 활성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. 기본적으로 뭐 바나나, 수박, 포도, 배, 뭐 파인애플, 감, 사과 이런 과일들이 일반 생리식염수보다는 이런 종양괴사인자의 생산 효과가 월등히 높게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일이 호중구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합니다. 호중구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. 그 결과 생리식염수를 준 대조군의 호중구 집적 작용이 생리식염수는 이제 3%, 근데 과일군에서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49%까지 나타났다. 그러니까 거의 뭐 6, 7배에서 뭐 16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. 이 호중구 직접작용이라는 것은 호중구가 이물질을 침입했을 때 다량으로 모이는 작용인데요. 이 호중구 직접작용의 수치가 높을수록 면역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과일에서 식염수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거죠. 특히 바나나는 키위의 절반 정도로도 같은 호중구수의 증가를 보였고요. 더욱이 더 놀라운 거는 검은 반점이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호중구 활성화 작용이 높았습니다. 우리 바나나가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죠. 초록 바나나, 노란 바나나, 그리고 막 검은 반점들 막 있는,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안 먹는 검정 바나나죠. 근데 이 면역의 체계에서는 이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가 호중구의 활성화 작용이 높았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바나나 섭취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과일에 의한 백혈구의 활성화는 뭐한번 먹었다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. 먹고 난지몇 시간 내에 빠르게 일어나고 그 효과 역시도 그렇게 뭐 길진 않다고 해요. 그러므로 한꺼번에 뭔가 많이 과일을 섭취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
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. 이 바나나의 면역 활성화 능력은 숙성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. 다 같은 바나나라고 해서 똑같은 그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바나나가 어떻게 얼마만큼 숙성됐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더라라는 거죠. 놀라운 것은 껍질이 노랗게 익은 바나나보다는 푸른빛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덜 익은 바나나가 더 활성도가 강하고요. 또 완전히 숙성하여서 껍질이 검은 바나나가 되면은 활성이 매우 강력해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면역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면역력에 도움이 안 되는 바나나를 먹는 거예요.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가. 이게 면역 활성화에 있어서는 뭐 효과가 가장 떨어진다. 바나나 중에서는. 그 다음에는 오히려 푸른 바나나가 더 활성도가 좋아지고 제일 끝판왕 활성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은 숙성된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더라라는 거죠. 그래서 바나나의 종양계사 인자 생산 효과는 다른 과일을 압도합니다. 식염수 대비해서 약 90배에 이를 정도로 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요. 또 이 바나나도 역시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정색 바나나, 우리가 잘 안 먹는 이 검정색 바나나가 가장 이제 효과가 좋고, 그 다음 푸른 바나나,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바나나가 이제 가장 효과가 안 좋더라. 뭐 가장 효과 안 좋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면역력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뭐 암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내가 면역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이 검은 바나나를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. 검은 바나나가 사실은 뭐 스위트 스팟 해가지고 뭐 더 달콤하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뭐 잘 먹기가 쉽지 않죠. 그래도 뭐 왠지 모르겠으나 노랗게 익은 바나나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뭔가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뭐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. 그래서 이 검은 바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러면은 뭐 확실히 뭐 이 바나나의 뭐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믹서기에 갈려서 뭐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검은 바나나를 먹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검은색 그 반점이 스위트 스팟이라 해서 단맛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뭐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은 그 단맛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맛있게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바나나에 대해서 오늘 진짜 몰랐어요. 사실 이렇게 바나나가 면역력에 중요하고 또 종양계사 인자를 그렇게 활성화시키는지는 몰랐는데 특히 검은 바나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저희 주변에 검은 바나나 싸게 팔거든요. 왜냐면 사람들이 다 선호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사다가 주스로 갈아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알고 드시면은 뭐 같은 과일을 드시더라도 훨씬 더 우리 몸에 건강한 몸에 좋은 특히 이런 암 치료에 적합한 과일을 드실 수 있으니까요. 저랑까지 계속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런 먹거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